서울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운지법 파미레도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도시라솔 배웠죠. 이번에는 파미레도 할 건데요. 자, 도시라솔까지 눌렀죠. 누른 상태에서 이쪽 손가락. 자, 이쪽 손가락은 이 엄지 손가락 있죠.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꼬여 있는 놈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이제 엄지 앞뒤 이제 손걸이거든요. 엄지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대주셔야 돼요. 네, 대주시고. 자, 여기 손가락. 자, 여기 요거 요 놈이랑 여기 손가락 이렇게 네 개 쓸 겁니다. 엄지 여기다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버튼 누르는 거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쵸? 파, 미, 레. 그 다음에 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 정도는 뭐냐면 요 놈 둘 중에 뭘까요? 밑에 거, 요것도. 얘는 레샵 키거든요. 얘 아니고 밑에 겁니다. 내가 아까 거울을 보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자, 요 밑에 걸 누르시는 게 도입니다. 얘만 누른다 해서 도가 아니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위에 세 개 다 누르신 상태에서 그럼 솔이죠. 솔, 거기에서 여기 가운데 요 손가락으로 엄지 누르시고, 파. 얘 하나만 누르시면 파예요. 여기 밑에 세 개 다 누르고, 위에 세 개 다 누르고, 밑에 요거 하나까지 눌러주시면 파. 들어볼게요. 근데 솔에서 파. 파 눌렀을 때 호흡이 솔보다 파가 더 호흡이 더 와줘야 돼. 요만큼. 근데 솔만큼 호흡을 해가지고 파 소리 잘 안 나겠죠. 이렇게 옥타브 소리 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호흡이 요만큼까지, 얘가 요만큼까지 와줘야지 소리가 나는데 여기까지 호흡을 넣어주지 않으면 파 소리가 절대 나, 그러니까 나기는 나겠지만 이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 놈, 파. 그 다음에 바로 하나 더 눌러주시면 미. 자, 파, 미. 그럼 미는 뭐예요? 더 맞겠죠? 그럼 더 호흡을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눌러주시면 레입니다. 파미레. 자, 이 레부터는 이제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막 이렇게 위에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힘을 더 풀어주시고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에 힘을 풀어주시고 호흡은 더 많이, 호흡은 방향은 밑으로. 마지막으로 도. 요 놈. 파미레 도. 이 도 소리 잘 안 나죠? 입에 힘 많이 빼시고 소리 크게 내주셔야 됩니다. 네, 도 쉽게 안 나요. 이렇게 소리 나요. 이게 왜 안 나냐면, 야! 이 도에 필요한 호흡이 있거든요. 도에 필요한 호흡을 안 넣어줘서 그렇죠. 이탈되는 것은 뭐냐면 입에 힘을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소리가 이야 이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솔, 우리가 파미레도레미파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